자, 요번 시간에, 자, 20번부터 하겠습니다. 자, 20번에 거기 뭐예요? 측량석과의 검색에서 옳지 못한 거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행자가 뭐예요? 자, 누가 소관청이 수행자한테 측량을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행자가 뭐 했어요? 측량을 했죠? 그 측량의 결과 성과에 대해서 시도지사나 대도지사 소관청이 검사받아야 된다. 맞고. 시도지사 검사할 때는 결과를 소관청이 통지하는 것도 맞는데요. 거기, 삼각측량의 성과 및 경위의 측량방법이나 확정측량 성과는 원칙적으로 소관청에 검사받아야 된다. 이렇게 써놨잖아요. 원칙적으로 뭐예요? 원칙적으로, 자, 소관청에 검사받는다는데, 일단 삼각측량은 소관청이, 자, 시도지사가 검사하는 건 맞아요. 맞다. 시도지사 검사하는 게 맞는데, 뭐는, 삼각측량은 면적규모 이상일 때만 시도지사지만, 면적규모, 자, 이하일 때는 누가 이거? 소관청이에요. 그러니까 이 3번은 이게 왜 틀렸냐면, 삼각점은 뭐예요? 시도지사가 검사하고. 지적확정 측량을 실시한, 그 뭐예요? 도시개발 사업의 지적확정 측량 있죠?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당연히 뭐예요? 면적규모 이상일 때만 시도지사고, 미만일 때는 뭐, 이하일 때는 뭐예요? 이하일 때는, 당연히 뭐라고 이거? 소관청이, 미만일 때는 소관청이 검사해야 돼요. 자, 그래서, 자, 이 3번이 틀린 곳으로 보겠다. 그래서 뭐 외라고요? 사막도 이상은 검사하나? 사막도 이상. 사막도 이상 있죠? 이상이에요. 그다음에 4번은 수행자는 이제 검사 확인을 받지 않은 성과를 소관청에 교부할 수 없다 그랬고, 수행자가 측량할 때는 측량부 결과도 면적 측량부 등 성과에 관한 자료를 소관청에 검사받는다. 다른 건 맞습니다. 사막도 이상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기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그랬는데, 우리가 이렇게 기준점이라고 하는 거 있죠? 자, 우리가 기초측량을 실시해요. 자, 이렇게 기초측량을 실시합니다. 기초측량은 뭐예요? 기준점을 만든다 그랬죠? 이 기준점이 뭐가 있다 그랬어요? 지적삼각측량, 지적삼각점이 있고, 그 다음에 지적 뭐예요? 지적삼각 뭐가 있고, 삼각 보조점이 있다 그랬어요. 보조점, 삼각 보조점입니다. 왜? 삼각점의 점간거리가 2에서 5km 사이니까. 만약에 어떤 지역에 삼각점과 삼각점이 5km라면, 임야도는 뭐예요? 축적이 6,000분의 1이고, 50과 40이니까, 5, 6, 30 하게 되면 보통 3km예요. 그 5km 사이면 중간에, 자, 그 임야 지역의 임야도를 작성을 못 해요. 그래서 이제 보조점이 필요한 거예요. 예, 도시 지역은 뭐예요? 지적 뭐라고? 지적 도건점이에요. 자, 뭐가 들어갔어요? 도자가 들어갔죠? 예, 도건점이라는 점. 그러면, 이런 삼각점과 삼각 보조점 도건점에 대한 표지를 뭐예요? 표지를, 누가 표지를 뭐예요? 설치해서 관리하는 게 시도지사나 소관청이에요. 그런데 이 성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성과라는 건 자료예요, 자료. 이 삼각점이 뭐예요? 삼각점이 예, 어느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이 좌표가 있죠? 좌표. 좌표가 경선과 위선의 그 XY 그 좌표가 어떻게 되냐는 점. 물론 우리는 이 공중에 있는 뭐예요? 공중에 있는 이 위선과 눈에 보이지 않는 위선과 경선을 어디로 이 땅바닥으로 이렇게 내려서 여기에 설치하니까. 자, 이런 뭐예요? 이런, 자, 이 삼각점 성과를 보게 되면 무슨 거기 계산적 있죠? 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 있죠? 그런 이런 수치도 있고 복잡해. 일반인이 보기 힘들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뭐 이런 성과에 대해서는 관리는 삼각점은 누가? 시 도지사가 관리하고 이 보조점과 도건점은 뭐예요? 관청이 관리한다. 이게 소관청의 성과 자료는. 근데 이거는 뭐예요? 기본은 열람하고 뭐예요? 열람하고 뭐 하려면 이 교부를 하죠? 열람하고 교부 안 하면, 자, 누가, 이거를 열람하고 교부하는 사람이, 자, 삼각점은, 이 삼각점은 뭐예요? 시, 도지사, 또는 뭐예요? 또는 누가, 이 소관청에, 얘기해요. 그냥 한마디로 뭐냐면, 자, 우리는 뭐,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시청하고 뭐예요? 구청 있으면, 교통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시청 가도 상관없지만, 자, 예컨대 경기도에서, 뭐 경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경기도. 근데 경기도 보면, 경기 뭐예요? 도청은 뭐예요? 도청은. 자, 그래서, 북쪽이 있으니까, 제2의 도청을 두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뭐예요? 자,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파주시청. 예, 파주시청을 갈 것인가? 자, 어디에요? 경기도청을 갈 것인가? 생각했어요. 이게 복잡하다는 게. 도청 가는 것보다 어디 가는 게 나니까. 소관청 있죠? 소관청. 시청 가는 게 나니까.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 시도지사한테 교부하지 말고, 어디에요? 소관청에. 소관청에 가라니까, 소관청에.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경상남도 거제에 사는 사람은 이 창원 뭐예요? 창원 경상남도 이저 창원에 뭐예요? 도청 경상남도 도청 있죠?
그 도청에 가지 말라니, 도청에 가지 말고, 어디 가라니, 그러니까. 그 거대 시청 가서 뛰어라. 그 얘기, 그렇게 이제 쉽게 그렇게 표현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시도지사하고 뭐예요, 소관청. 이 사람한테 교부 열람을 받으라. 그 얘기입니다. 자, 당연히 뭐예요? 뭐는 이제, 이 도고점하고 뭐예요? 보조점하고는 뭐예요? 이 소관청의 열람 교부를 받고. 근데,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뭐하고 비교하냐면, 지족공부 있죠? 예, 지족공부에 종이를 된 공부는 뭐예요? 지족소거에 보관하니까 종이를 된 공부를 열람 교부 받으려면 어디 가면 돼요? 그냥 소관청 가면 돼요. 근데, 전산화된 거 있죠? 전산화된 지원 공부를 우리가 뭐예요? 지적 정보 뭐예요? 지적 정보 관리 체계에 영구히 보존하는데, 자, 이 보존하는 사람이 시 도지사나 시장 뭐예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영구히 보존해요. 다만 이렇게 뭐예요? 전산화된 이 지적 공부에 대해서 보관은 시 도지사가 하지만 등본을 교부 연락하려면 시 도지사는 바쁘시니까 빼고 누구한테?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누구한테, 읍면 뭐예요? 동자한테, 읍면 동자한테 겨보더라 해서 시도의사가 빠지지만, 이 삼각측량 보조측량, 이런 기준점에 대한 겨보야 하려면 시도의사가 빠지지 않고, 다만 시도의사 옆에 누가 들어간다고 소관청에 들어간다,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만 이해를 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 어디에 21번에 옳지 않은 거래서 기준점은 뭐예요? 누가 시도지사나 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국가 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서 정하는 자, 측량 기준점이 있다 맞고. 그다음에 2번 시도지사나 소관청이 기준점 성과와 측량 기록을 보관하고 일반한테 열람할 수 있고. 그다음에 삼각점의 성과는 누가 시도지사가 관리하고 보조점하고 도원점은 소관청이 관리한다는 점. 그 시도의사가 삼각점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는 성과를 소관청에 받겠죠? 예, 소관청이 삼각점이나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는 성과를 뭐예요? 시도의사가 관리하니까 누구한테 통보해줘야 돼요? 시도의사한테 통보한다는지. 왜? 삼각점에 관한 상사 뭐예요? 시도의사가 성과를 자료를 관리하니까 그렇다는 게요. 그 다음에 소관청이 지형지물 등에 의해서 삼각점의 성과가 다 마찬가지예요? 자, 4번의 해설이 5번이다 보시면 돼요. 자, 소관청이 지형지물 등에 의해서 삼각점의 성과가 다르게 될 때는 지체 없이 뭐예요? 성과를 수정해서 그 내용을 시도의사한테 뭐 한다니까 이거 통보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 그래서 뭐예요? 열람과 등본교 발굴의 연결이 옳게 된 거 그래서 그게 31이 나왔는데 이 삼각점이 뭐예요? 22번에 1번이 왜 삼각점은 이 삼각점은 뭐라고 열람과 교부는 시도지사가 누구한테 소관체 또는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다른 거 다 틀렸어요. 항상 삼각점만 자 시도지사나 소관청이에요. 나머지 다 소관청이에요. 나머지는 다 뭐라고 보조점하고 도건점은 다 뭐예요? 소관청입니다. 성과를 관리하는 것도 소관청이고 등본교부 받는 것도 뭐예요? 소관청이에요. 자, 23번은 뭐예요? 성과의 그 지역 기준점의 성과와 그 다음에 측량 기록이 보관 열람에 관한 설명 틀린 것에서 시도지사나 소관청은 기준점 성과와 측량 기록을 보관해야 된다. 2번 삼각점 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하는 자는 시도지사나 소관청에 신청해야 된다. 보조점 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바꾸는 자는 소관청에 신청하는 게 맞고 도건점도 뭐예요? 소관청이 맞고. 근데 5번에 뭐예요? 기준점 성과 열람의 등본을 신청받은 수행자 말도 안 되죠? 신청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시도지사나 소관청의 신청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열람과 교부시켜야 되지, 교부를 해줘야 되지. 아, 민간인이 뭐예요? 수행자는 민간인인데. 아, 민간인이 국가 자료를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뭐예요? 교부 열람시킨다는 게 말도 안 되죠. 그게 답이다. 자, 넘겨보시면, 자, 24번 비슷하고, 25번, 물론 24번에 1번은 뭐예요? 이 소관청이 연 1회 이상, 기준점 표시 이상 여부를 조사해서 망실되거나 훼손될 수 있죠? 보존할 필요가 없을 때는 폐기한다. 얘기해요. 뭐, 다른 내용들은 뭐예요? 가태배 4번이 답인데, 예, 삼각점의 성과를 시도의사가 관리한다 그랬지. 보조 쪽까지 관리하진 않아요. 자, 봤던 얘기니까. 자, 하여튼, 이건 24번은 참고로 보시고, 4번이 틀렸어요. 항상 뭐예요? 삼각점의 성과는 시도의사가 관리하고, 자료는. 열람과 교부는 뭐예요? 시도지사가 바쁘시면 시도지사 또는 누구한테 소관청에 가라고. 그것만 이해해 주자.
자, 근데 이 지적 공부는 전산에 대한 공부는 관리는 시도이사가지만 등본기업을 할 때는 누가요? 시장 구속청장이나 뭐라고? 읍면동장이니까 이런 차이가 있다. 구별해야 돼요. 자, 25번 지방지주기관의 심의계상에 오른 거 그랬는데 적부심사만 한다 그랬어요. 뭐만 한다고? 자, 적부심사만 해요. 지방지주기관은 적부심사만 해요. 그래서 만약에 자, 이걸 뭐예요? 1번을 재심사로 바꾸면 이 다섯 가지는 다 어디서 하는 거예요? 중앙지적위원회 심의결상이다 보시면 돼요. 26번을 별표합니다. 자, 26번을 별표하시고 뭐라 써있어요? 자, 측량의 의뢰 기준점 성과 보관열람 발급에서 옳은 거 그랬어요. 자, 이게 작년 시험 문제입니다. 1번은 삼각점 뭐예요? 삼각보조점 성과 도건점 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한 자는 수행자한테 신청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1번은 누구한테? 네, 소관청에 한다 그랬어요. 자, 2번은 측량을 의뢰할 자는 측량 의뢰서를 자 서류를 첨부해서 소관청에 말도 안 돼. 측량 의뢰는 수행자한테만 합니다. 누구한테만 한다고? 수행자한테만 해요. 3번은 시도이사는 시도이사나 소관청은 성과의 측량 기록을 보호하고 일반인한테 열람할 수 해야 된다. 그래요. 예, 그건 맞는 얘기다. 근데 4번은 뭐예요? 4번은 자, 밝혔다 그랬죠? 수행자가 소관청에 측량 수행 계획서를 수행자가 소관청에 그 다음날까지 제출하는 거예요. 바뀌었다니까, 틀렸다니까. 그 다음에, 거기 5번은 뭐예요? 측량, 의뢰인과 수행자가 서로 합의로 따로 기간을 정할 때는 4분의 3이 측량 기간이고, 4분의 1이 검사 기간이고, 이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이게 작년 시험 문제입니다. 자, 넘겨보시면. 자, 넘겨보시면, 자, 뭐, 27번, 아까 적부심사는 당연히 뭐예요? 지방지적위원회고, 2번이고, 28번 별표하세요. 자, 어디에? 중앙지적위원회 심의회상에 틀린 거 됐죠? 그러면 틀린 것은 당연히 뭐예요? 기본적으로, 예, 지적위원회는 정책 개발을 뭐예요? 정책 개발과, 자, 그 다음에 업무 개선을 업무 개선하고, 그 다음에 정책의 업무 개선하고 뭐예요? 기술 개발하고 양성징계 재심사인데, 여기 보니까 3번에 쓸데없이 재조사가 나왔어요. 그건 아니다. 양성징계 재심사 지적에 관한 정책 지적 정책 개발과 자 그다음에 뭐예요? 지적 측량 기술에 대한 뭐예요? 연구 개발하고 양성징계 재심사인데 절대 뭐라고 재조사란 말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3번이 답이다. 마찬가지예요. 거기 30번을 먼저 보면. 중앙지적위원회 심의계상이 아닌 것 하게 되면, 뭐예요? 청산금은 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이거 축적변경위원회. 자, 1번이 답이듯이. 자, 29번을 보겠어요. 자, 중앙지적위원회 구성에 관한, 뭐에 관한? 중앙지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중 뭐예요? 아, 아닌 거 그랬습니다. 1번에 뭐예요? 몇 사람 이상? 5사람, 각 1은 2. 자,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은 뭐 2외에 그 1을 포함해서, 이게 포함해서, 절대 포함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어디는 축적변경위원회는 5인 이상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2분의 5이식 그러니까 2분의 이상을 소유자하고 축적변경 시행지역의 소유자가 5사람 미만일 때는 그 뭐예요? 그 전원을 뭐로 한다는 게요? 5인 이하일 때는 5인을 전원으로 뭐 한다는 게요?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근데 여기는 뭐예요? 위원장,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5인 이상 10인이에요. 막 이게 틀렸고 그래서. 그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무원이니까 이 사람을 제외한 임기는 몇 년이에요? 당연히 뭐예요? 2년으로 한다는 거죠. 그다음 위원은 지정한 학식과 경험 풍부한 중에서 위원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하는 거 맞고 자 거기 4번에 국토교통 자 위원장은 국지정업무 담당 규정이 맞고 부위원장은 과장이고 간사는 뭐예요? 공무원 중에서 자 지정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하는 게 맞고 몇 번이 1번이 답입니다. 자, 넘기겠습니다. 자, 몇 번 문제는, 31번 문제는, 적부심사 및, 지적공부의 정정 및, 자, 측량성과 추정에 관한 설명이 틀린 거랬어요. 지방지적위원회가 적부심사 심의기를 할 때는 의견 송부해서 시도에서 직시 송부해줘요.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자, 일단 뭐예요? 지적측량 적부심사는 누굴 거쳐서 시, 도지사를 뭐예요? 이 사람을, 이 시 도지사를 뭐예요? 이 시 도지사를 거쳐서, 어디에? 지방,
지적위원회에서 뭐예요? 심의결 합니다. 물론 회부 날짜가 며칠이고, 30일이야. 그 심의결 하죠? 이게 심의결 하는데, 심의의결이 며칠이고, 60일이고. 한번 연장이 며칠이고, 한번 연장이 30일입니다. 여기 심의결 마치죠? 예, 심의결 마치면, 지첩시 뭐예요? 지첩시, 어디에? 시, 예, 도지사한테 뭐 해준다는 게, 송부를 해줘요, 송부. 송부. 지첩시, 예, 송부해준다. 그럼 이제 이 시도지사가 심사청구인과 이해관계인까지 7일 이내에 통지한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틀린 거 됐는데, 자, 어디에요? 시도지사가 지방지구인으로부터 의견을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구심사청구인에 한해서 통지하는 게 아니라, 자, 시도지사는 뭐예요? 심사청구인. 이 심사청구인 뿐만 아니라 누구한테? 이해? 예, 관계인한테, 자, 이 사람한테까지 통제해줘. 이게 한마디로 뭐냐면, 우리가, 자, 적부 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몇 사람이에요? 세 사람이에요. 자, 누구 토지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해관계. 그럼 토지 소유자가 만약에 신청하면 이해관계면 도면상에, 이렇게, 만약에 도면이 있을 도면은 뭐예요? 도면은 하나의 경계가 이 두 토지를 공통적으로 작용하니까, 경계 같은 문제가 생기면 뭐가 생겨요? 자, 인접지 소유자가 이해관계니까 그 얘기예요. 근데, 자, 이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지적, 측량 모두 있어요. 측량, 수행자도 있어요. 그럼 만약에 수행자가 만약에 뭐에 청구했을 때 수행자는 측량이 부적당하다고 이렇게 신청하지는 않아요. 적당한다, 적당한 게 지적 측량이 적부라는 게 적당한지 부적당한지 심사해달라 그러니까. 내가 한 측량이 적당하다고 심사해달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이 심사 청구했으면 이해관계는 누가 이고 그 심사가 뭐라고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제 그게 바로 이해관계인 얘기니까 자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 이 이해관계인이 뭐예요 서로 다를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절대 송부해 주는데 시도의사가 송부해 주면 시도의사가 7일 이내에 심사 청구인뿐만 아니라 누구한테까지 이해 관계인까지 통제해 줘야 된다. 아니게요. 그래서 여기 적부 심사 청구인에 한해서 통제하는 게 아니다. 아니게요. 한해서. 어? 자, 그 다음에. 그래서 2번이 틀렸구나. 그래서 3번. 시도지사는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을 받은 후 해당 적부 심사 청구 및 이해 관계인이 90일 이내 뭐라고 재심사를 청구하지 않으면 의결서 사본을 소관청에 보내서 이제 그 내용을 고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소환 중앙지적위원회 의결을 받을 경우에는 의결서 사본을 적구심사, 자, 지적측량 적구심사에 대한 지방위원회 의결을 사본을 첨부해서 어디에 소관청에 보내야 되고. 그 다음에 지방지역위원회 또는 중앙지역위원회 사본을 받은 소관청은 그 내용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뭐예요? 정정하거나 성과를 뭐한다는 게 이거. 수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측량이 잘못됐다 해서 무조건 고치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지적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가지고 정정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33번을 별표합니다. 33번을 별표하시고 자 다음 중 뭐한 것은 틀린 거 그랬어요. 그래서 1번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소유자의 이해관계인 수행자. 몇 사람? 세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2번 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시도의사는 30일에 다툼이 되는 자 지적측량 경위 및 성과를 조사해서 회부 날짜. 회부 동그라미 30일. 자 그래서 30일 이내에 뭐 한다는 게 회부를 해요. 뭐 한다고? 30일 이내에 회부를 한다. 회부 날짜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회부한다. 그 다음에 뭐예요? 3번. 거기 지적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하고자 한 자는 측량을 신청해서 측량을 실시한 후 심사청구소에 그 성과와 심사청구 경위를 첨부해서 시도의사를 거쳐서 지방지적위원회에 뭐 한다는 게요? 제출한다. 누구를 거친다고? 시도지사를 거쳐서 지방지적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4번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뭐예요? 60일 이내에 회미하고 부득이한 경우 1차 한번 연장하는 게 며칠이라고 30일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5번이 답이죠. 왜? 절대 이 적부 재심사는 여기에 불만을 품은 사람은 뭐 한다는 얘기예요? 적부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적부 재심사는 며칠? 90일 이내에 누구를 거쳐야 돼요? 국토 예, 교통부 장관을 뭐예요? 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서 어디에 중앙 지적위원회 뭐예요? 위원회 재심사를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사람을 거치고 시도사를 거쳐서
지방지적위원회 청구할 수 있듯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서 중앙지적위원회 청구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청구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자, 34번을 발표합니다. 거기에 중앙지적위원회 구성 및 회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에 대해서 위원장은 지도본부 담당 국장이, 부위원장은 과장이 되고, 그 다음에 중앙지적위원회는 관계인을 출석해서 의견을 드릴 수 있으며 필요할 때 현지도 할 수 있어요. 중앙지적위원회는 자 위원장 한 명과 부위원장 한 명을 포함해서 5인 이상 10인의 위원을 구성한다. 맞고. 재적위원 가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 가반수 찬성인데 5번이 틀렸다. 네, 5번은 당연히 7인이 아니에요. 회의하러 뭐라고? 오너라 오너라. 회의하러 오라 그랬어요. 오너라. 오너라 그러니까 5일이에요. 보통 중개사 보면 7인이 많은데 자 이렇게 뭐 지적은 뭐예요? 5라고 했으니까 5일이다 라고 그렇게 외우세요. 어? 자 넘겨보시면 자 3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35번 뭐예요? 예, 적부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에서 세 사람 소유자 이해관계는 수행자 누구를 거치고 시도사 거치고 자 동그라미 치시고 지방지적위원회 청구할 수 있다. 지방지적위원회 동그라미 치시고 청구할 수 있다. 줄치세요. 그 다음에 거기 이번에 뭐예요? 자 거기 자 양성징계 재심사 양성징계 재심사 그러니까 지적에 관한 중앙지적위원회 심의 개선은 지적에 관한 정책개발과 업무개선 정책개발 자 측량기술연구 정책개발과 측량기술연구 양성징계 재심사 양성징계 재심사 이거는 지방지적위원회가 아니라 지방지적위원회입니다. 그 다음에 시도이사는 지방지적위원회 의결을 받은 날부터 7일 동그라미 시도이사는 7일 통지해주는데 누구한테? 적부심사 청구인 및 누구한테? 이해관계. 그 다음에 4번은 뭐예요? 90인 이내 국토교통부장을 거쳐서 중앙지적위원회 재심사 청구할 수 있다. 맞고. 5번은 뭐예요? 중앙지적위원회는 관계는, 이거 뭐 중요하지 않죠? 자, 관계인을 출석해서 의견을 들 수 있고 필요하다면 현지조사가 할 수 있다. 그죠? 뭔 맞는 얘기. 그 다음에 37번 문제는 뭐예요? 자, 옳은 겁니다. 옳은 거라 했죠? 그러면, 옳은 걸 보면, 일단, 징계 나오죠, 징계. 그래서 그랬어요. 양성, 징계, 재심사. 양성, 징계, 재심사. 양성, 징계, 재심사. 양성, 징계, 재심사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자, 그, 지방지적위원회 아니라 중앙지적위원회니까, 국토교통부 산하에 뭐라고, 지방, 중앙지적위원회를 준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죠? 그 다음에 지적측량 적부심사가 아니라 이거 지적측량 적부 재심사를 심의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 중앙지원이 준다. 그렇게 고쳐야 되겠죠. 그것도. 그래서 여기 3번은 당 뭐예요? 37번 문제 3번이 당연히 맞죠? 회의는 뭐 해요? 오너라 며칠이라고. 5일. 그게 맞아요. 3번이요. 5일 맞고. 그 다음에 거기 4번은 뭐예요? 4번은 적부 뭐라 했어요? 재심사 그 재심사라고 그랬으니까. 재심사를 뭐예요? 재심사는 시도의사를 거치는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서 중앙지적위원회에 뭘 신청한다고? 재심사를 청구한다. 이제 그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5번은 당연히 뭐예요? 90일 이내 재심사는 아까 얘기했죠? 방금 그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야 된다고. 장관한테 하는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서 누구한테? 중앙지적위원회. 이렇게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서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몇 번만 옳은 거니까 3번만 옳다. 회의하러 오너라. 그것만 옳다. 자, 그 지적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38번 별표하시고 이게 최근에 나왔던 거죠? 이게 재작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최근에 나왔던 문제인데 일단 옳은 거 그랬는데 자, 보세요. 일단 지적심사 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지적소관청이라는데 절대 자, 시도이사예요. 왜냐하면 시도이사가 시도이사를 거쳐야 되니까 하여튼 적부심사하면 시도이사예요. 반지축척, 지적상가측량, 지적 정보관리체계 보관한다. 연구위 전산화된 거. 그 다음에 적부심사예요. 시도이사. 소관청이 아니에요. 틀렸고. 자, 2번은 뭐예요? 2번은 지방지적에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 아니면 뭐예요? 심의결하는데 심의결이 뭐예요? 1차 심의결이 60일이에요. 며칠이라고 60일입니다. 부득이한 경우에 한번 연장하는 게 그게 이제 뭐예요? 연장하는 게 예, 그게 이제 30일이에요. 그 더해서 90일이라는 얘기지. 60일, 말도 안 돼. 60일하고 30일이에요. 그 다음에, 자, 한번 연장은 아까 30일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4번 시도이사는 지방지적위원회 지적청의 적부심사 의결을 받는 날부터 7일 내에
적금이자 청구인 및 이해관계 의무를 통지한다. 이제 그게 맞는 얘기죠? 그게 4번이 맞는 얘기예요. 4번이 맞다는 거죠. 그 다음 5번은 의결서를 받은 자가 지방지역의 의결을 불복할 때는, 자, 뭐요? 90일 이내에 시도의사가 아니라 뭐요?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서 중앙지정위원회 재임사를 총괄할 수 있어요. 하여튼 지적은, 여러분 등기법은 좀 어려워요. 어렵지만 지적은 자기가 하기 나름이에요. 열심히만, 지금 전 보통 7월 이후에 열심히만 암기 문제 계속 연습, 여러분 지금 이제 문제 풀이 한 거 반복적으로 한 5번 정도 풀어보시고요. 그러면 이제 그 외우라는 거 있죠? 그거 외우세요. 자꾸만 반복적으로 외우세요. 그거 외우시면, 반복적으로 외우시면 충분히 뭐예요? 10개 이상 맞습니다. 그래요. 10개 이상 맞아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여러분 세포도 이렇게 쉽지 않아요. 녹록치 않습니다. 요즘 최근에 사람들이 뭐예요? 이구동선이 이게 반 맞기 쉽지 않다고. 그러니까, 일단 요즘 전략은 그거예요. 전략은 일단 이 지적하고 중개사법 맞는 게 일단 전략이에요. 그래서 여기 10개 이상을 맞으려면 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 외우시고, 이 문제 지적은 뭐예요? 반복적으로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